카카오와 SK텔레콤, 예, SKT 얘기인데요. 모빌리티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해라 기자, 일단 카카오 얘기부터 해보죠. 네. 구글로부터 투자 유치 성공했죠? 네, 네 맞습니다. 어제였는데요. 예, 카카오 모빌리티가 구글 인터내셔널로부터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65억 원 상당 유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로써 구글이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을 1.7% 정도 갖게 됐는데요. 네. 투자에 나서면서 양사는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협업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관련한 협력, 그리고 구글 서비스와 카카오 모빌리티 플랫폼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카오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택시나 대리, 주차를 주력으로 해서 뭐 카쉐어링, 기차까지 모든 이동이 가능한 것들의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투자 유치로 인해서 신규 비즈니스 발굴이라든지 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가 되고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공교롭게도 또 같은 날 네. 네. 팀의 모빌리티와 우버 합작 회사가 또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네, 들어볼까요? 참 공교롭게도 이 네. 우버와 SK텔레콤에서 분사했던 팀의 모빌리티 합작 법인인 우티가 출범을 했습니다. 합작사 출범에 이어서 올해 중순에 우버와 이 팀앱 탭시를 통합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예견된 바이기는 했지만 이 전 세계 900여 개 도시에서 모빌리티 노하우를 축적한 우버와 국내 1위 내비 사업자 팀앱이 손잡는다는 소식이 돌리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 모빌리티 시장에서 특히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분이 바로 택시 시장인데요. 네. 이 우버 택시, 우버 블랙, 팀앱 택시 이런 각사 호출 서비스를 하나로 합칠 계획이라고 하고요. 우버를 중심으로 결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는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팀앱 모빌리티는 그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좀 도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외에도 대리 운전이라든지 공유 자전거, 전동 킥보드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함께 우디 법인 신고할 때도 항공수용 운송수단을 네. 또 같이 나열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에는 플라잉카까지 전 모빌리티 분야의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모빌리티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시장 전망도 좀 들어봐야겠죠? 네. 네, 앞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구글 연합 그리고 이 우티 같은 경우에는 네. 모빌리티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모빌리티 시장은 이런 플랫폼이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전동화 등 모든 분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요 대기업들이 모빌리티 시장 진출을 앞다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삼성은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났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빌리티 협력에 대한 의지를 한번 밝히고 다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특히 5G 등 이런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에서 완성차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그룹은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도약 의지를 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수소차, 이런 미래차 개발뿐만이 아니라 UAM, 도심항공교통 전반에 걸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어제자에 또 수출입은행에서 현대차 미래모빌리티 사업에 3조 정도 정책금융 지원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네.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하나시스템에서 에어택시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고요. 이에 LG와 포스코 역시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될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입니다. 앞서 이런 대기업들의 진출 사례로 살펴보셨다시피 각 기업이 특가 분야를 집중하고 또 기업 간의 연합으로 인해서 시장 규모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협의의 모빌리티 시장,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든지 서비스 관련한 그런 모빌리티 시장은 시장 규모가 한 2023년에 2조 8,600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유튜브로 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기자님들마다 전담 팬들이 계세요. 오늘은 말랑 리뷰님께서 주원 기자님 오랜만에 반갑다면서 화이팅 해주셨네요.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